그 안녕하세요. 부티크TV 저희 또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저는 최보윤이고요. 조대리입니다. 저는 조조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거는 진짜 꿀팁, 정말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좀 알고 싶고, 또 요즘 유행하는 내돈내산의 정말 결정판으로 팁도 되고,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을 좀 써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후기 같은 것도 좀 적나라한 게 보여주는 민낯 공개 시리즈로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직접 써보고 어떤 것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 첫 번째로는 그렇게 큰 가격적인 큰 부담 없이 사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SNS 호갱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거거든요. 걸리면 사. 일단 사. 제가 그래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특이한 물건들 많이 있는데 한번 제일 궁금한 거 한번 찍어보세요. 도끼 건강이. 어떤? 도끼 건강이? 아! 아,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SNS 대표적인 호갱인데, 거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광고 물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살겠다 이런 거는 막 사보는데 정말 저는 이제 99%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어서 살 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왠지 그것 때문에 더 뭔가 먹게 되고,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냥 그게 제일 잘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좀 그런 게 있는데, 화장실 엄청 가고 자주 가야 되나, 예를 들면 좀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물건들을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한 2만원 배송비 합쳐서 한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 시원하다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멍이 들었다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살이 좀, 제가 또 이렇게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가 온몸이 되게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지압봉 같은 거 느낌도 나면서, 그런 필라테스 할 때 하는 도구도 있잖아요. 그런 폼롤러 같은 폼롤러 중에서 이런 게 달려있는 롤러가 있는데 그거에 조금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되게 좀 단단하고, 제가 사실 이 제품하고 둘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걸 먼저 샀어요. 이걸로 할 바에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말했지만 그런 뭐 맥주병으로 다 문질러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이제 뭔가 한꺼번에 다용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먼저 샀어요. 이거는 좋은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 좀 다리 다 돼. 되게 잘 늘어요. 생각보다 잘 풀어지지도 않고. 근데 다리를 이런 하기에는 그냥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 좀 다르자, 서로 세성이 달라가지고 저는 약간 마사지 발도 되게 세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시원한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또 사게 돼서 차라리 이거 하나만 살 걸. 하는 게 이게 한번 해도 이게 딱 소요하네. 약간 소요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떼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손이 안 닿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옆으로 하면은 이쪽 여기 어깨랑 여기 날개쪽에서 뒤쪽까지는 손이 잘 안 닿는데 뒤쪽까지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얼마나 뭐 살을 빼주거나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시원하긴 해요.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세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살이 약하면은 좀 찝히나봐. 위아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팔이 가능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시원하네요. 등 이런 데는 여기가 진짜 시원하네요. 간지러울 때 좀 아니 그런 긁는 효과는 있나? 그걸 모르겠어. 근데 여자들 이제 피 잘 혈액순환 안 되고 이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 근데 뭔가 내구성 봤을 때 느낌이 뭔가 2만원은 좀 비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일부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거의 전제를 하해서 이거보다 근데 더 싸기에는 좀 애매한 것도 있고, 더 싸는 게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자주 애용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 이거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 정말요? 네, 왜냐면은 이걸 사놓고 지금 이제 물건을 그냥 집에다 이제 버려놓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옛날에 그런 뭐 로얄 이런 데서 나왔던 제품이랑 똑같은데 지금 뭐
닥터 스피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변에서 되게 추천받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잘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되게 따뜻해. 핫젤 같은 거. 이게 뭐예요? 이 나오는 젤. 이게 바디를 바디 로션인데 이거를 하면 약간 뜨끈뜨끈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약해서 안 되고 이거는 또 힘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팔 같은 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되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지금 TV 보면서 이렇게 긁는데 후끈후끈해. 후끈후끈하고 옛날에 막 그런 바디 랩핑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약간 목 뒤에 하고 이렇게 해주고 해서 여자들은 그 무슨 림프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잘못 찍히면 살이 아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작고 이러니까는 이런 예민한 부분 이런 데다가 해주면 이런 거 수선해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 이건 가격이 얼마 정도 주고? 지금 다시 계산표를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목소가 약간 나의 결혼 신경이 있었는데 1단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 건가요? 제 거. 그렇지. 네이땡
뭔가 링 치고 쇼핑 들어가니까 싼 것도 진짜 많이 떠서 그전에 최저가로 산 거여가지고 최저가로 사는 건 되게 괜찮아. 최저가는 괜찮아. 저거는 뭐 처음부터 나는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이. 애지가는 마사지 몇십만 원이고 그거를 또 요즘 또 코로나 시대라 조금 자기 또 꺼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기 지역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발바닥으로 굴릴 때가 제일 시원하고 사실 이게 그 어르신들이 발바닥 그래서 사실 불풍이 제일 좋대. 불풍이 발의 아치 안쪽 있잖아요. 거기를 자극하기가 되게 좋아서 그다음에 이런 림프는 양복이 좋다고. 림프 마사지는 이것도 바뀌고. 근데 저는 이렇게 알긴 아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실천이 한 달 있다가 이제 네, 산지 일주일 됐으니까 이제 한 달 있다가 실제로 많이 해보고 조금 붓기가 빠졌는지 네. 그럼 다시 한번 이거는 얼굴에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발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나도 이건 정말 호갱이 이거 7-8만 원 했던 것 같아. 뭐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했는데 이게 진짜 안 해본 티가 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소문이 닿아야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굴릴 수도 있고 원래는 이런 데가 시원한 거잖아요. 그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색깔도 바뀌어서 이렇게 좀 따뜻해지네요. 근데 이제 열이 막 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맞으면 진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림프절 이렇게 원래는 마사지가 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 게 이제 독소 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줄 때 이렇게 하는 게 시원하긴 한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그냥 도자기로 되는 그런 발사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로 된 예전에 이한희 씨가 또 발사에 약간 여신이라고 하던데 그 TV 나와가지고 발사 쓰는 분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그냥 전시용이 되게 잘만 쓰면 되게 좋을 자세는 되게 좋을 제품이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모양이 색깔이 그리고 이거 지금 뭐 지하철에서 가방에 쏙 사실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눈 이렇게 여기 원래 여기 눈 마사지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을 꾹꾹 누르기는 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코 여기 인중 눌러주고 여기 귀도 이렇게 자극해줘가지고 하면 얼굴이 작아진다는 게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또 한 달 뒤에 내 몸을 이제 실험 매력이 되겠습니다. 눈머리가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부모들이